안녕하세요.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편하게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뵐게요. 비가 지금 부슬부슬 내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다니까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태입니다. 무한 감태예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 10kg 그 물 안 타고 이대로 작업된 대로 지금 묶어서 받았으니까 저희가 이대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무게는 10kg에서 11kg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먹갈치예요. 삼지 나오죠. 자, 이건 속씨알입니다. 20kg 나오고요. 60한 마리 올라갑니다.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약간 차이 있어요, 무게랑. 자, 풀치입니다. 크기 차이 있고요. 9kg에 57mm 올라가는데 얘는 손도가 좋죠. 얘는 뱉어지고 껍데기 많이 벗겨졌어요. 얘는 57마리 올라가는데 얘는 57마리가 안 돼요. 그냥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안강망 참조기입니다. 칠석 아니고 칠석 아래 좀 작은 거예요. 칠석 정상적인 칠석은 30만원 넘습니다. 한 상자에. 이제 해보세요. 자, 우시알. 이거 보시면 봐볼게요. 자, 여러분 20cm 넘지라 한 상자 기준에서 이렇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되고요. 뒤집어버려. 바로 뒤집어버려냐. 이따가 보냅니다. 자, 속시알은 기본적으로 요것은 16cm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재볼게요. 뭐 이건 커버려야 좀 작은 거. 얘가 제일 작다. 16cm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10kg 맞춰보세요. 이거 딱 보기 10kg, 20kg 안 돼, 한 상자에. 372마리 올라가고요. 19.4kg인데, 저희가 10kg씩 그냥 맞춰서 팔 거예요. 수량을 좀 더 넣고. 바라족입니다. 10kg에 275마리 올라가고요. 마리수, 기럭지는 15cm거든요. 근데 15cm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큰 씨알 아니고 잔 씨알입니다. 뭐 가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무시하세요. 화발을 쬐까낼게. 40미 병어입니다. 8.1kg예요. 이렇게 있고요. 19미 3.7kg입니다. 참동우미 6.2kg. 손질하고 회로 드십시오. 괜찮을게. 소금 뿌려갖고 곰 먹고 퍼뜨서 껍데기 안 벗기고 벗기지 말고. 이것은 6미 5.9kg입니다. 고시삼치입니다. 자, 10미 6.7kg. 그 다음에 15미 8.6kg. 그 다음에 8.1kg. 그리고 나머지는 뭐 6.4. 다 15미짜리에요. 6.4, 6.9. 막 이래요. 크기 차이 있고요. 요것은 7kg대. 7.1, 7.5, 6.8. 이겁니다.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 붉은맥이입니다. 15미 7.3, 6.8kg. 그 다음에 20미 6.7, 6.0kg. 그 다음에 34미 8.3kg. 크기 차이 있어요. 참돔 4마리, 점농어 1마리 4.2kg입니다. 방어, 부실이 그냥 그런다고 생각해요. 다 방어인데 4미 4.0kg입니다. 아구 1미 4.3kg, 4.1kg. 그리고 3미 6.6kg, 7.0kg. 그 다음에 4미 8.0, 8.4. 8.6, 7.0에서 7.4kg, 막 5kg대, 6kg대 이래요. 넣고. 성대 15미 6.9kg. 이거 퍼뜨갖고 구이로 해서 먹고 또 회로 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성대 15미 양태 3미 5.7kg입니다. 노란가오리 한 마리, 물메기 두 마리, 고등어 한 마리, 민금어 하나, 백조개 8마리 4.5kg. 그 다음에 간잼입니다.
암치 7마리, 수치 7마리, 6.4kg. 자연산 돌굴입니다. 양식 아니고 자연산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게 두봉다리거든요. 요것이 이렇게 있고. 이거 두봉지입니다. 물 빼갖고 이 굴만 무게 재면은 약 800g에서 왔다갔다 해요. 수분을 얼마나 많이 뺐냐에 따라서 무게가 틀려집니다. 그 점 참고하십시오. 갓굴입니다. 요수 갓굴이에요. 요수 간막만 해서 작업한 거고, 요것은 받으시면 깨끗하게 씻어갖고, 물로 깨끗이 씻어갖고, 한 마리 드시면 됩니다. 한 그 망에 10kg에요. 그 좀 우리가 이거 보내잖아요. 받으면 입이 좀 벌려갖고 죽은 것도 섞일 수 있습니다. 근데 상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미 먹갈치입니다. 사지 넘어요. 보시면 이것도 오미 먹갈치 사지 넘습니다. 7.6, 7.1, 6.9 딱 보시면 6.6 대사이즈예요. 이렇게 6.9. 자, 지금 오늘 아침에 들어온 생새우 팔고 나머지 이렇게 2kg씩 이렇게 랩에 쌓았고 영하 45도로 냉동도요. 깡꽃게입니다. 크기가 여러고 작은 것. 암꽃게하고 숫꽃게하고 섞여 있어요. 마리수는 대충 제가 몰라요. 와감이 긁어내고 무침이나 삶아서 드시면 됩니다. 한 상자 10kg이고 10kg고요.